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아비담마. 아비는 접두어 프레픽스. 제가 여기 다 했어요. 그죠? 칠판에 프레픽스 이상한 꼬불꼬불한 영어로 지금 그 니비따까지 다 떠올라야 돼요. 표상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프레픽스, 이제 아비는 접두어입니다. 자, 담마는 우리는 법이라고 옮깁니다. 그죠? 그러면 아비, 담마는, 아비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접두어 아비는. 이거는 정말로 이제 니비따가 떠올라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어바브의 뜻. 두 번째는 about의 뜻. 그렇겠죠? above로 해석하면은, above는 위에 높은 뛰어난 수승한. 그래서 중국에서는 전부 무비법으로 옮겼습니다. 됐죠? 이상하게, 그죠? 꼬불꼬불, 그죠? 못 쓰는 한자로 갖고 무비법 제가 썼어요. B자로 쓰다가 차자로 쓰기도 하고, 막, 그죠? 그런 거 표상이 딱 떠올라야 됩니다. 됐죠? 이렇게 표상을 자유자재로 떠올려야 그 사람이 사마타 수행해서 뭡니까? 남보다 빨리, 그죠? 예? 닮은 표상이 팍, 그죠? 코에 딱 붙어가 있는 데라면 옆에 사람들이 뭐, 나는 5년 했는데, 그 니미자 니따도 안 떠오르는데, 저거는 저 3일 했는데, 막, 빡, 표, 예? 닮은 표상이면 코에 딱 붙어가고 떠나는, 그죠? 됐죠, 그죠? 그, 이런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겠죠, 그죠? 프레픽스, 아비, 그죠? about, above, above, about, 그죠? above로 해석하면은, 그죠? 위에 뛰어난 높은 수승한 무비법. 여기 딱 무비법, 니비다가 떠오르죠? 안 떠오른다는, 그, 떠오른다는 분들이 많고요. 아직까지도 안 떠오른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예, 사마타 수행하시지 마십시오. 예,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오늘 또 이상한 기저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 좀 발전을 해야죠, 그죠? 그렇죠? 개그 콘서트를 해도 소재가 좀 바뀌어야 재미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무비법입니다. 이게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남북방 모든 불교에서 아비담마는 무비법, 뛰어난 법, 수승한 법,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죠? 우리, 저, AD 6세기, 7세기 때 인도 유학을 갔다 오신 중국 불교의 자존심, 현장 스님께서, 그죠? 무비법으로 해석을 하시지 않고, 대법으로 옮겼습니다. 대 하니까, 한자 약자로 대 쓴 거 딱, 표상이 떠오르지요? 이건 떠오른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떠올라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법에 대해서, 됐죠? 법에 대해서는 법을 연구하는 것, 법을 체계적으로, 그죠? 분류하고, 분석하고, 연구하고, 궁구하고, 사유하는 체계, 그거를 아비담마로 현장 스님이 이해를 하셨습니다. 실제로 부처님 안 계신 시대에 우리가 지금 하는 건 뭡니까? 법을 연구하는 거죠. 법을 참고하고 연구하고 분류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그죠? 법을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제대로 이해하는 것 그거를 우리는 아비담마랍니다. 그죠? 그래서 아비담마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저는 예, 요새 세상에서는 또 가장 맞다고 예, 그렇게 봅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 아비담마는 됐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제 더 세분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불교의 제일 중요한 주제. 어떤 게 법이냐? 일러라. 맞죠? 그죠? 담마, 담마 하는데 어떤 게 담마냐? 일러라. 어떤 게 담마입니까? 전통적으로 한국 불교에서 어떤 게 법이냐? 일러라. 큰 스님들 법문에죠? 어떤 게 법이냐? 일러라. 거의 대부분 큰 스님 법문에 이게 다 들어갑니다. 핵심은 딱 점을 잡고 계세요. 자, 큰 스님들이 말씀하시는 법, 어떤 게 법입니까? 나무아미타불. 우리 그 사람이 조금 오버하셨어요. 이제 그건 이제 정답이고 정답을 먼저 말해보면 재미가 없잖아요. 예, 그런 게 개그 콘서트를 좀 하고 그죠? 됐죠, 그죠? 나무아미타불 됐죠? 이거 아시죠? 왜 그러고? 나무아미타불. 저는 뭡니까? 그 큰 선생님들 법문을 하실 때 그러잖아요. 주장제 딱 들고 그죠? 그죠? 그걸 줄이면 나무아미타불은 왜 들어갑니까? 그거 다 하고 나면 맨 마지막에, 그죠? 전부 앞에 있는 스님이죠? 목탁도 작은 게 아닙니다. 큰 목탁, 그죠? 뚝 두드리면, 그죠? 스님들 수십 분 하고, 그죠? 신도들 수백 명이 전부 합장해서, 나무 아미타불. 요게 법입니다. 맞죠? 제가 거짓말, 하나도 안 못했어요. 자, 이게 법인 줄을 스님이 어떻게 잘합니까? 제가 어떻게 그걸 잘합니까? 저는, 그렇죠. 님이 따가 팍 떠올라야 됩니다. 참 웃기고 앉았습니다. 그죠? 재밌으라고 합니다. 저는 대불령 교화부장 출신. 그것도 뭡니까? 불교, 지금까지도 뭡니까? 한국 제일의 불교도시, 항도 부산에서 대불령 교화부장을 남들은 2학년 1년만 하는데 저는 몇 개월에 얼마나 했다 했어요?
1년 6개월. 6개월 대수. 왜 대했습니까? 잘하니까. 아, 그렇죠. 그죠? 이제. 아니, 방송을 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죠? 예. 네, 이따가 벌써 다 떠오르잖아. 그죠? 맞죠? 그죠? 반복학습의 효과입니다. 그죠? 그럼 님 이따가 떠올라야 이제 닮은 표상에서, 그죠? 사마타 본산매로 들어갑니다. 요거 이제 좀 있어. 우리 이제 이혼할 때 이게 요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혼에 딱 가면, 사마타 수행 이런 거구나. 바로 딱 감이 옵니다. 지금 그 이제 사마타 수행, 지금 수행하시는 겁니다. 수행. 됐죠? 수행을 재미있게. 그죠? 님 이따 뜨는 과정이 요거하고 똑같습니다. 왜냐면 사마타 수행은 반복학습이잖아요. 맞죠? 사마타 수행은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야말로 단조로운 반복 학습입니다. 똑같이 반복을 학습을 하니까 님 이따가 또 오는 겁니다. 됐죠? 똑같이 제가 이때까지 거의 똑같이 했죠? 프레픽스, 그죠? about, above, 무비법, 대법, 대자도 이상한 대자를 써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지금 님 이따가 싹 요게 지금 사마트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구라를 치려면 이렇게 합리화를 하려면 이래야지. 그죠? 자, 그래서 그죠?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게 법이냐 일러라. 단말은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 저 아비단마에서는 단말을 두 가지 공리로 단말을 규정한다 했습니다. 제가 공리란 말을 이제 공리 딱 떠오르죠. 그죠? 한자로 공리 딱 이제 칠판에 몇 번 적었어요. 딱 떠오릅니다. 그죠? 왜 공리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은 그죠? 이 두 가지 전제, 이 두 가지 공리를 토대로 해서 아비단마에서 법에 대한 연구, 법에 대한 논의는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가지 공리가 뭐랬습니까? 1번은 법 하면 어떤 게 법이냐 일어나면은 뭡니까? 고유 성질을 가진 것. 중국에서 임지자성, 능지자성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법을 자성으로 규정한 것. 이거는 불교사에서, 그죠? 우리 아비담마에서 그 내린 가장 큰 것입니다. 물론 이 자성이라는 말을 갖고 특히 이제 반자중관부터 해서 대승불교에서는 이 또 법을 있잖아요. 법에 대한 참구가 그 지평이 확 넓어집니다. 되죠? 그 출발점이 바로 아비담마에서 법을 자성으로 규정하는 겁니다. 자, 고유 성질을 가진 것.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럼 두 번째 공리가 뭐랬습니까? 찰나적 존재라 했습니다. 우리 한국 불교에서 제일 놓치고 있는 것이 찰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찰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강조를 했죠. 그죠? 근데 아무리 강조를 해도 이거는 영어의 투투 용법입니다. 중학교 3학년 수준. 너무 뭐 해도 지나치지 않다. 맞죠? 그죠? 맞죠?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투투 용법 이런 건 다 압니다. 비약이 하도 한국인사인데, 그죠? 됐죠, 그죠? 그래서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찰나적 존재입니다. 물론, 무위법인 열반은 논의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아비담마는 이 두 가지 공리를 적절하게 섞고 조합시켜서 논의를 지속적으로 발전했어요, 그죠? 그래서 된 게 뭡니까? 이 아비담마 길라잡이 상학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 법이라 했습니다. 첫 번째 공리가. 그러면 우리 논의는 어떻게 더 심화가 돼야 됩니까? 당연히 지극히 상식적으로 이 세상에는 고유 성질을 가진 법이 몇 개 있는가? 몇 개 하면 또 님 이따가 팍 떠오르죠? 개, 집에, 개 좋아하시는 분들이죠? 집에 키우는 거죠? 그죠? 우리, 그, 난 꽃님밖에 몰라요. 실상사 꽃님, 벌써 도인 죽음을 했어요. 어디 가서 죽은지를 몰라요. 도인의 죽음입니다. 19년을 살았어요. 개가 보통 15년 이건 또 자꾸 그대로 갑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죠? 자, 뭔 이야기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아, 몇 개? 아, 개 하다가 그랬네. 그죠? 저처럼 님 이따가 안 떠올, 지가 개라 해놓고, 그죠? 개 님 이따가 지금 안 떠올라고 허술 했어요. 됐죠? 그죠? 개 하면, 그죠? 진돗개, 셰파트, 부르독, 이렇게 님 이따가 떠오른 사람은 조금 잘못됐어요. 개 하면 뭡니까? 몇 개? 몇 개입니까? 82개. 됐죠, 그죠? 이래 설명해 준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그래도 제가 했잖아요? 핵심되는 거는 딱 다 짚어드리잖아, 그죠? 그냥 빨리 넘어가자는 표정을 다 짓고 계세요. 요래 돼야 됩니다. 짜증이 딱 난 표정으로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죠? 고유성질을 가진 법을 상자부에서는 82개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정신물질적인, 그죠? 우리 법, 현상들을 그죠? 고유 성질이라는 입장에서 분류를 해보니까 82가지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82개라 하면은 이렇게 놔두고 넘어가면은 이거는 직무유기입니다. 당연히 뭐를 해야 됩니까? 분류를 해놔야 되죠. 그죠? 그렇죠? 아비담마에서 뭡니까? 법을
규정하고 고유성격별로 규정을 하고 이거를 분류해내는 작업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분류하면 또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생물, 중학교 3학년, 공부 잘했다. 이따가 다 떠오르시죠? 그죠? 개, 문강, 목과 속종. 됐죠? 그 생물을 하면 기본이 계통 분류하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이 아비담에서도 뭡니까? 고유성질을 가진 법, 이렇게 정리했으면 그죠? 82개, 이런 82개에 대한 계통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일 큰 분류로 뭡니까? 일체법, 삿배담마. 그렇죠? 그죠? 일체법을 유의법, 무의법. 됐죠? 다시 유의법은 뭡니까? 예, 마음과 마음부수, 심, 심소.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심소도 다시 뭡니까? 우리 다 했습니다. 그죠? 다른 것과 같아지는 것, 해로운 것, 그 다음 뭡니까? 아름다운 것. 그죠? 그 물질도 우리 이제 물질부터는 다음 거 하는 거죠. 물질도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계통 분류를 해서 쫙 이걸 뭡니까?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요것이 뭡니까? 그죠? 아비담마에서 하는 기본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1장은 뭡니까? 이거를 다시, 그죠? 우리 아비담마에서는 카테고리를, 그죠? 일체법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심, 심소, 색, 열반. 요것이 기본 카테고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당연히 그러면은 뭡니까? 심이라고 규정을 또 어떤 게 마음이냐? 일러라. 여기 나와야 되겠죠? 그게 마음에 대한 그 정의 규정을 하는 것이 제1장의 내용입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제2장은 뭡니까? 우리 두 번째가 마음부수였죠? 그죠? 마음부수는 고유성질로 보면 52개입니다. 이 52개를 계통 분류를 해서 정리하고 있는 것이 2장입니다.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카테고리가 물질이죠? 색법 물질입니다. 물질은 제6장에서 그러니 똑같은 고유성질에 토대한 논의가 진행됩니다. 물질은 28개라고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뭡니까? 열반이죠. 그죠? 열반은 6장 제일 뒷부분에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비담마 길라잡이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아비담마 길라잡이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당연히 기본과 응용으로 구성되어 있겠죠. 그죠? 기본적인 가르침과 응용된 가르침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담마 길라잡이의 1장, 2장, 6장은 아비담마의 기본이 되는 82법을 규정하고 정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6장은 뭐겠어요? 응용으로 보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자, 불교는 역시 마음의 종교입니다. 그죠? 그렇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한 정의를 1장에서 하고 어떻게 됩니까? 3장, 4장, 5장은 이 마음에 대한 응용을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뭡니까? 이제 우리가 저 1장부터 6장까지 해서 심, 심소, 색, 열반에 대한 좀 이제 그 자세하게 심, 심소, 색, 열반을 자세하게 살펴봤다면 이거를 가지고 다시 응용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것이 7장, 8장, 9장입니다. 특히 9장은 뭡니까? 우리 아비담마는 왜 합니까? 불교의 목적이 뭡니까? 행복의 실현입니다. 됐죠? 행복은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궁극적 행복. 저 불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궁극적 행복, 열반의 실현, 깨달음의 실현. 그걸 궁극적 행복이라고 하면 되죠. 아비담마는 결국은 뭡니까? 이 불교의 목적인 궁극적 행복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그 방법으로 그 토대로서 법을 연구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이 아비담마에 대한 논의, 아비담마를 통해서 그죠? 우리가 자세하게 규명하고 이해하고 그죠? 알게 된 이 법을 어디에 적용시켜야 됩니까? 당연히 수행에 적용시켜야죠. 그죠? 이제 요렇게 해서 아비담마 길라잡이는 그죠? 전체가 기본과 응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은 1장, 2장, 6장. 이제 대충 이해 가시죠? 그죠? 왜냐면 82법을 심, 심소, 색, 열반으로 해서 1장, 2장, 6장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 4장, 5장은 제 1장 마음에 대한 응용을 그죠? 심도 깊게 하고 있는 것이고 7장, 8장, 9장은 이 아비담마적인 이해가 그죠? 아비담마를 토대한 법의 이해가 어떻게 수행에 적용되는지 우리 초기 불교 수행이라면은 사마타 윗바사나입니다. 중국에서 지관으로 옮겼습니다. 우리 지관 겸수 그죠? 이거는 우리 중국 불교에서도 그죠? 중국 불교도 불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불교 수행하면은 지관 사마타 윗바사나 이것이 초기 불교에서부터 부처님께서 정리하시고 강조하신 이제 그 수행책입니다. 자, 요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와, 그럼 뭡니까? 1권 2권까지 다 떼버렸어요. 됐죠? 아비담마 길라잡이 1권 2권. 자, 그래서, 자, 그럼 또 뭡니까? 자, 1장에 대해서 살짝 살펴봐야 되겠죠? 1장의 주제는 마음입니다. 마음은
우리 고유 성결로 보면 하나라 그랬죠? 하나라는 것은 뭡니까? 고유 성결로 보면 하나입니다. 마음은 고유 성결은 뭡니까? 대상을 아는 것. 제일 쉽게 하면 대상을 아는 것이고, 한자를 써서 번역하면 대상을 식별하는 것. 대상을 요별하는 것. 이렇게 됩니다. 제일 쉽게 이야기해 보면 대상을 아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마음이 있더라도 어떤 게 마음이냐 했을 때 뭡니까?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 이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허무하지요. 마음 알 수 없는 그 마음이요. 크다면 우주를 몰록 삼키고 있고, 작다면 바늘 끝에도 못 들어가는 마음 그 마음이요. 이 먹고, 그죠? 요렇게 딱 해가지고 수행이 딱 해야 되는데, 그죠? 한마디로 끝내버립니다. 마음, 대상을 아는 것. 허망하지요. 허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별거 아닙니다. 예, 아비담마적으로 보면 그죠? 예, 간단 명료하게 정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두 번째 공리가 딱 적용됩니다. 그죠?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이지만, 마음은 뭡니까? 위법이기 때문에 찰나적 존재입니다. 이제 요게 들어갑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마음이 찰나를 들어가니까 찰나를 인도에서는 어떻게 봤냐? 요새 시간 규정으로 따지면 75분의 1초고,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마음은 물질보다 16배 내지 17배 더 빠르다고 봅니다. 우리 다음에 사장감 나옵니다. 마음이 머무는 아찰라에, 죄송합니다. 물질이 머무는 아찰라에 마음은 16번 일어나서 머물고 사라진다고 청정노론에서 그렇게 딱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시켜보면은, 뇌라는 한 개체 속에 서 있잖아요. 100년 동안 마음이 몇 번쯤 일어난다 했어요? 3조 7,800억 번쯤 일어난다고 했으면 되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생명체들의 마음을 다 해보면은 불가설 미진수번 일어난다. 그래서 요 두 가지 공리를 딱 적용시켜서 마음을 분류 분석을 해내야 그 사람이 돼가지요. 그죠? 마음은 억수로 많이 일어난다. 어제 억수로 이게 경상도 이제 사투리가 아니더라고요. 서울 와서도 억수로 하면 다 알아듣더라고요. 그죠? 억수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죠? 오리지널 경상도 발음으로 들어보시니까 조금 이제 좀 감흥이 다르죠. 그죠? 억수로 많이 일어납니다. 마음은. 마음이 억수로 많이 일어난다. 이거 못하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 억수로 많이 일어나는 마음을 분류를 해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아비담마에서는, 그죠? 어떤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마음을 분류를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뭡니까? 89가지로 분류되더라. 됐죠? 그죠? 좀 더 자세하게 출세가 마음을 좀 더 자세하게 분류하면은 121가지가 되더라. 님 있다가 도표 님 있다가 딱 떠오르지요? 도표 님 있다가 안 떠오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몇 페이지를 봐야 됩니까? 그 206페이지를 봐야 됩니다. 206페이지 그 지금 그 님 있다가 떠오르는 사람은 중급 이상입니다. 지금 딱 앉으면 도표 딱 떠오르죠? 아이라는 표정을 짓고 계신 분 아직 멀었어요. 예, 님 있다가 떠올려야 되면 자꾸 보면 님 있다가 떠오릅니다. 님 있다가 떠오르는 방법, 수행은 어떻게 합니까? 거듭, 부처님께서 바울리 까라라 그랬습니다. 거듭 많이 해라는 겁니다. 그죠? 자, 거듭 어떻게 많이 합니까? 저는 이거를, 그죠? 신중현 씨의 노래로 표현합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게 수행입니다. 특히 사마트 수행의 핵심은 그겁니다. 똑같은 거를 설정을 해놓고 있잖아요. 그거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표상되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 그죠? 가시나 이런 거 놔두고, 그죠? 그걸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이래 하면은 거기서 님자가 떠오릅니다. 예를 들어서 들숨 날숨 무리하는 게 숨이 닿는 부분. 간단해요, 수행은. 숨이 닿는 부분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계속 하면은 거기서 님자가 떠오릅니다. 님자는 어떻게 떠오르냐? 나 모르겠다. 아비담마를 공부한 사람 206페이지 도표 하면 님자 딱 떠오르죠? 그죠? 아이고, 고래 떠오릅니다. 됐죠? 간단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그걸 모르더라도, 그죠? 아비담마, 아비, 프레픽스. 제가 이상한 영어로 써놓은 프레픽스, 님이다가 딱 떠오르죠? 그죠? about, 그죠? 무비법, 대법. 님이다가 딱 떠오르죠? 그렇게 떠오르는 것이, 그게 님이다입니다. 그게 더 되면은 익힌 표상에서 닮은 표상으로 성화가 됩니다. 됐죠? 사마트 수행까지 다 지금 말씀드렸어요. 다음에 우리 내년 한번 봅시다. 제 말이 진짜 거짓말인가. 우리 아비담마 길라제 구장 보면 핵심은 딱 그겁니다. 그죠? 예. 자, 요래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죠? 그 전체를 이제 두 가지 기준에서 분류해 봅니다. 그럼 그 두 가지 기준은 이제 불교에서 극히 잘 알려진 기준이겠죠. 자, 새로운 기준 네 가지가 뭡니까? 욕계, 새계, 무색계, 출세간 마음. 왜냐면 이건 마음의 분류 방법입니다. 89가지 마음을 분류하는 겁니다.
욕계맘, 새계맘, 무색계맘, 추세계맘 쫙 떨어지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가로가 뭐 있습니까? 가로는 불교하면 업의 종교입니다. 맞죠? 업하면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업은 반드시 과보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업을 짓는 거는 마음이 짓습니다. 맞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마음을 분류할 때는 당연히 업과 과보를 가지고 마음을 분류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다면 그 사람들은 대가가 아니고요. 그죠? 불교를 갖고 완전히 그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가장 보편적인 걸 가지고 마음을 분류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업과 과보. 그럼 업에는 뭡니까? 또 우린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해로운 업, 유익한 업. 다른 말로 하면 불선업, 선업. 됐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불선업을 여기서는 해로운 마음이라 해놨죠? 도표에 딱 그려져 있어요. 해로운 마음은 뭐라 했습니까? 중간에 적어 놔라 했죠? 님이 딱 떠올라야 됩니다.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예, 아, 이제 한번 잘 하십니다. 그죠? 유익한 마음은 뭡니까?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자, 이 업의 과보로 나타난 마음. 세 번째 항목이 과보로 나타난 마음이죠? 그러면 특정한 마음들은 업과 과보와 관계 없는 마음들도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자극만 하는 마음이라 합니다. 자, 그래서 가로를 분류하는 네 가지 기준. 해로운 마음, 유익한 마음, 과보로 나타난 마음, 자극만 하는 마음. 요렇게 해서, 그죠? 욕계 마음, 새계 마음, 무색계 마음, 출세계 마음하고 쫙 분류를 해보니까 89개더라. 됐죠? 그죠? 새계 마음, 무색계 마음의 특징은 본삼매 든 마음. 출세계 마음의 특징은 뭡니까? 열반을 대상으로 한 마음. 그죠? 그래서 우리 출세가 마음이라 해서 성자들의 마음을 전부 통틀어서 출세가 마음이라 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됐죠? 성자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뭡니까? 열반에 들어있는 상태의 마음. 열반을 대상으로 한 마음만 뭡니까? 우리는 출세가 마음이라 합니다. 됐죠? 됐죠? 우리 예류자, 일례자, 불안자에서 일어난 좋은 마음은 유익한 마음입니다. 됐죠? 그 다음 뭡니까? 아라한한테서 일어나는 좋은 마음은 뭐겠어요? 그거는 자극만 하는 마음입니다. 됐죠?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열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때 혹은 열반의 상태에 들어있을 때 그때만 출세한 마음이랍니다. 됐죠? 이제 좀 이해가시죠? 그죠? 그 다음 2장에서는 뭡니까?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심소법 혹은 만부수법들 52가지를 규정했습니다. 만부수법의 데피니션, 정의가 뭡니까? 만부수는 심소법은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함께 멸하고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동일한 토대가 가지는 52가지 법. 됐죠? 그죠? 엄마야, 마음은 하나인데 왜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심소법들은 52가지나 되느냐? 왜 52가지나 됩니까? 고유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죠? 엄마야, 내한테 이 심소법들이 고유 성질이 다르단 말인가? 와, 그죠?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보기를 드렸죠? 탐욕과 성냄. 그죠? 탐욕과 성냄은 내한테 탐욕과 성냄 다 일어나죠? 우리가 그죠? 왜 심소법들이 여러 종류냐? 딱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탐욕과 성냄은 고유 성질이 다르다. 그죠? 이렇게 해서 고유 성질이 다른 정신적인 걸 딱 분류를 해보면은 52가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른 것과 같아지는 것 13가지. 그죠? 해로운 것 14가지. 그 다음에 뭡니까? 아름다운 것 25가지. 이렇게 해서 2장에서 분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2장에서 다 했어요. 2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했습니까? 2장에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관문. 역시 도표입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네? 310쪽입니다. 님이따가 팍 떠올려야 됩니다. 이거는 두 쪽이라서죠. 한목에 님이따 떠오르게. 이 정도 님이따가 떠올라야 그 사람이 있잖아요. 본삼매 이제 앞으로 있잖아요. 자유자재로 됩니다. 됐죠? 됐죠? 그죠? 딱 두 장이 딱 떠올라야 됩니다. 님이따가 떠올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3장에서 하면 제가 중급 이상이라고 그죠? 그 인정한다 그랬죠? 뭐라 그랬습니까? 2장 만부수에서 중급 이상이 되는 가르침. 그렇죠, 그렇죠. 고정된 것과 고정되지 않은 것. 291쪽입니다. 291쪽 핵심은 292쪽에 보면 해설해 있죠, 그죠? 그래서 고정되지 않은 것 11가지. 됐죠? 52가지 심소법들 가운데 41가지는 고정된 것이고 11가지는 고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41가지는 정해진 법칙에 의해 갖고 마음이 특정한 마음이 일어날 때 반드시 일어나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고정된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11가지는 특정한 마음이 일어날 때 함께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되지 않은 것이라 했습니다. 11가지입니다. 그거 다 적어놨죠?
분류까지 자세히 해놨습니다. 그 특기 해설에 요게 요 2장에서 있잖아요. 제일 뭡니까? 이 고급 과정으로 올라가는 그 핵심입니다. 자, 요거를 통해가지고 이 11가지 고정되지 않은 것이 들어있는 거를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310쪽 도표에서 그걸 다 체크를 해드렸죠. 그때 한번 체크해놓은 분들은 좋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요것이 들어있는 부분에 만부수 분비제 숫자를 적어놨겠죠. 그죠? 30개서는 그 숫자에서 조금 빼내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은 완전히 고급반이라고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됐죠? 그죠?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린 건 알겠죠? 어머, 나는 모르겠다. 시간 지나면 알아집니다. 예, 그래서 고정되지 않은 것, 요것만 조금 유념을 해서, 우리 저, 뭡니까? 292쪽을 이해를 하시고요. 이 이해하신 거를 가지고, 우리 그 310쪽, 311쪽에 그 도표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정되지 않은 것 11가지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위에 또 전에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밑에 다 체크해 놓고, 숫자 몇 개라고 다 있는 거를, 그죠? 그걸 하나씩 해서, 그죠? 숫자를 적어 보시면은, 예, 고급반이 됩니다. 아, 3장은 뭡니까? 우리 일반적 항목의 길라잡이를 했죠, 그죠? 근데 3장은 저는 이 아비담마 길라잡이 전체 가운데서 이 3장이 제일 중요한, 그죠? 그러면 우리 마음을 이해하는 데 있잖아요. 나라는 존재를 이해하는 데 저는, 그죠? 그 이해를, 그죠? 아주 심화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고, 저도 있잖아요. 실제로 이 3장을 아비담마 길라잡이를 통해서 보고 이해하면서 아비담마에 대한 이해도 더 깊어지고, 우리 나라는 존재 있잖아요. 나라는 존재, 특히 우리 정신 현상을 이해하는데 엄청난 저한테 큰 도움이 됐고요. 아비담마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냐 하는 것을 저는 사실은 이 3장을 통해서 절감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 스님 좀 상당히 좀 상투적이다. 상당히, 그죠? 뭐, 1장 할 때는 1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고, 2장 할 때는 2장 요거 하면 고급 과정에 들어간다고. 3장 하니까 3장 이걸 하고 막 아비담마가 얼마나 소중한 걸 알았다고. 또 4장 가면 또 뭐라 그러세요? 인식 과정의 길라잡이는 상자부 아비담마의 백미라고. 또 실제로 그래요. 또 그러고, 그죠? 어떻게 우리 마음이 어떻게 윤회를 하는가? 아, 이거는 막 5장이 없으면은 불교의 윤회설을 절대로 힌두교적으로 이해하지, 불교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면, 5장이 제일 중요하다면, 이라고, 그죠? 그래, 하겠죠? 그럼 또 7장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아비담마의 가르침을, 경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 있잖아요? 온척액은 제 37보름법하고 딱 연결시켜갖고, 막, 확, 그냥, 분명하게 딱딱 집어놨다. 와, 그죠? 8장 들어가면, 불교는 연계의 가르침, 그죠? 법은 상호 의존 관계에 있다, 그죠? 이 80의 법이 어떻게 상호 의정 관계 있는가를, 그죠? 정나라하게 막, 입이 쫙 벌어지도록 해놨다. 그죠? 뭐, 대승불교에 뭐, 화면에서 하는 중중무진 연기 웃기고 앉았네. 그걸 갖고 연기라고. 아이고, 그죠? 뭐라고, 그죠? 구장관 뭡니까? 불교는 수행의 종교. 강목이는 왜 못 깨달았냐? 수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대답이다. 강목이는 무슨 수행을 하지 않았냐? 구장 요거를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수행. 요래 갖고, 그죠? 구장이 백미고. 그죠? 1장부터 9장이 다 중요하다 합니다. 그렇겠죠, 그죠? 그런데, 특히, 이건 중요합니다. 저는 거짓말을 해도 이렇게 다 말씀드리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왜 이게 더 중요하면, 우리는 그죠? 마음 하면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알 수 없는 그 마음이요. 이 먹고. 이래 갑니다. 그렇죠? 마음, 알 수 없는 그 마음이요. 그죠? 크다면은 우주를 다 삼키고. 작다면은 바늘구멍에도 못 들어가는 마음, 그 마음이요. 이 먹고, 그죠? 그래 가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을 신비하고 절대화하고 있는데요. 상자부는, 아비담마는 그런 거 아닙니다. 예. 뭐라 했습니까? 물끄러지 혼판넣겠죠, 그죠? 예. 우리 마음을 있잖아요. 자세하게 있잖아요. 하나하나, 그죠? 법의 언어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3장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우리 1장에서 마음 뭐였습니까? 어떤 게 마음이냐면은 대상을 아는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대상을 아는 것인 이 마음은 말 그대로 또 찰나생 찰나멸이기 때문에, 그죠? 수없이 많이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그 마음을 여기서는 여섯 가지 측면에서 마음을 분류해서 살펴봅니다. 그것이 3장의 기본 내용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자, 마음은 일어날 때 만부수가 함께 일어나죠. 만부수 가운데서 느낌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 이 자본주의 세상, 그죠? 이 저 첨단 스마트폰에 의지해서 사는 이죠? 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 느낌이 중요하지 않다. 그 사람은 100% 또라이입니다. 됐죠? 그죠? 느낌은 중요합니다. 우리 좀 철학, 느낌은 철학의 주제는 아니죠? 그죠? 좀 예술의 주제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불교에서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우리 인간이죠? 우리 인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인간이 왜냐면 느낌에 목매달고 있기 때문에 느낌에 초점을 맞춰서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과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뭡니까? 3장 첫 번째 주제는 뭡니까? 자, 우리 앞에 89가지, 121가지 마음 했죠? 자, 1번 마음이 일어날 때는 어떤 느낌과 함께 하는가? 이렇게 해서, 그죠? 느낌의 기준에서 분류를 해보고 있습니다. 느낌은 5가지로 했죠, 그죠? 그냥 그렇게 해서 그 첫 번째는 뭡니까? 마음을 89가지 혹은 121가지 마음을 느낌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원인의 관점입니다. 아비다마에서 원인은 뭐라 했습니까?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 됐죠, 그죠? 특히 아비다마에서는 존재를, 그죠? 특정한 세상에 태어나는 존재를 이 몇 가지 원인을 가지고 태어났냐. 이거를 갖고 사람을 차별합니다. 아비담마는 차별주의입니다. 됐죠? 절대 평등. 그건 다 구라입니다. 저 스님 완전히 그죠? 내가 그래 안 봤는데. 완전히 그죠? 완전 카스트 주의구나. 와, 그런 게 말할 거는 그죠? 예. 그래서 그죠? 아비담마에서는 원인을, 몇 가지 원인을 가지고 태어났냐, 이걸 중시합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1장에서 했습니다. 원인 없는 마음 했죠? 원인 없는 마음 딱 떠오르죠? 이미 딱 떠오르죠? 원인 없는 마음 몇 개였어요? 오, 그래. 적어도 18가지 나와야 됩니다. 그 중에 갑으로 나타난 거 몇 개입니까? 15가지. 장만 하는 거 3가지. 이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됐죠? 그죠? 자, 그래서 원인 없는 마음 이거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람 존재로 태어날 때도 원인 없이 태어난 존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면 원인 없이 태어났다면 정말로 하찮은 존재겠죠. 그죠? 그렇지 싶으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자, 지옥에 태어난 존재하고 예를 들어서 뭐 지옥은 놔두고 좀 겁나는 거 귀신, 악귀죠. 악귀로 태어난 존재하고 인간하고 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오, 불성은 똑같다고. 그런 말 못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달라야 됩니다. 그렇죠? 다르니까 다르게 태어났을 거 아닙니까? 상식적입니다. 맞죠? 그죠? 아기로 태어난 존재하고 인간으로 태어난 존재하고 달라야 됩니다. 왜 다르냐? 어떻게 다르냐? 아비달마적으로 불교적으로 설명을 해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물론 업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너무나 비상적인 말입니다. 원인을 가지고 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저 악도, 지옥, 축생, 악위에 태어난 존재들은 원인이 없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원인 없는 마음의 재생연기를 합니다. 됐죠? 왜냐면 오늘 좀 요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신으로 태어났는데, 저는 요, 그런, 요, 우리, 뭡니까? 행사 신들 중에 제일, 그죠? 그 한 신이 뭐라 했습니까? 척간 귀신, 변속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 이제 신으로 태어났는데 신은 신인데 수신, 목신, 그죠? 똥간 신 이러면 좀 이제 그냥 똥간의 신하고, 예? 저 천상의 사대왕천의 신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아 그래도 뭐 본래 그 생명체라는 거는 평등하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됐죠? 그걸 갖고 뭐 불교가 굉장하다. 그런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됐죠? 불교에서 그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생명체라는 입장에서는. 그런데 다르게 태어났다는 것은 다른 뭐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척간 귀신은 원인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죠? 그 원인은 같은 원인은 없는데 우리 원인 없는 마음에서도 유익한 갑으로 나타난 것, 해로운 갑으로 나타난 것 나눴죠? 해로운 갑으로 나타난 원인 없는 것 7가지. 됐죠? 유익한 갑으로 나타난 원인 없는 마음 8가지. 나눴죠? 나눴어요. 그거 보면 조사하는 마음이 딱 들어있어요. 요거를 갖고 구분을 합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도 인간으로 우리 인간 천상에 태어났다는 것은 적어도 두 가지 원인을 갖고 태어났다고 봅니다. 탐욕 없음, 성냄 없음, 어리석음 없음 가운데 탐욕 없음, 어리석음 없음이라는 두 가지 원인을 이제 원인을 그죠? 그 뭡니까? 재생기에서 가질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뭡니까? 성근을 지었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난 걸로 봅니다. 적어도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세 가지 하면 뭐겠어요? 그렇죠. 불탐, 부진, 불치. 어리석음, 없음까지 들어가면 세 가지 원인이고, 불탐, 부진만 들어가면 두 가지 원인입니다. 됐죠? 적어도 두 가지 원인 이상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으로 태어나도 어떻게 봅니까? 깨닫는 사람도 있고, 못 깨닫는 사람도 있죠? 본 삼매, 들은 사람도 있고, 못 들은 사람도 있죠? 그거는 어떻게 구분해요? 물론 지가 수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가 수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두 가지 원인만 갖고 태어난 사람은 본 삼매도 못 들고 승자도 못 된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예, 그래서 두 가지 원인만 갖고 태어난 존재는 인간과 신들 가운데 있잖아요. 두 가지 원인만 갖고 태어난 존재는 본 삼매도 못 들고 뭡니까? 그렇죠. 못 깨닫는다는 겁니다. 차별입니다. 몇 가지 원인을 가지고 태어났냐? 이거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래서 자꾸 우리 원인 없는 마음, 그죠? 뭐, 그죠? 우리, 그죠? 뭐, 두 가지 원인을 가진 경우, 세 가지 원인을 가진 경우 자꾸 나눴습니다. 그죠? 그건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3장에서는 6가지 관점에서 마음을 더 심도 깊게 관찰한다 했죠. 그죠? 첫 번째는 느낌의 측면에서 있잖아요. 89가지 혹은 121가지로 분류한 이 마음에는 어떤 느낌들이 있느냐? 5가지 느낌 있죠. 그죠? 요거를 가지고 살펴봤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 89가지 혹은 121가지 마음에는 각각 몇 가지 원인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3장의 핵심은 세 번째입니다. 역할입니다. 예, 중요합니다. 그죠? 마음은 대상을 안다는 것으로서는 하나고, 그죠? 그렇지만은 이거는 뭡니까? 매 순간에 일어나는 마음은, 그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4가지로 분류해놓은 14가지 역할 중에 하나의 역할을 하고 사라진다는 겁니다. 마음은 너무나 빠릅니다. 그죠? 진짜 찰나적인 존재지만은 찰나적으로 일어나서 14가지 가운데 하나 역할을 하고 사라진다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마음입니까? 찰나생, 찰나멸로, 그죠? 일어나서 어떤 마음이든지 14가지 가운데 하나의 역할을 하고 사라지는 거로.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런 게 작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죠. 북방 아비달만의 인대서죠. 우리 마음을, 이 역할을 가지고 이렇게 분류하는 거 없습니다. 예. 놀라울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14가지 역할이 이해가 되어야 4장, 5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3장, 요, 마음의 역할 14가지, 왜냐면 이 용어 자체가 있잖아요. 4장, 5장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은 여기에 맞춰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마음은 문이 있죠? 그렇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특히 저 요깨 새끼의 존재는 뭡니까? 몸뚱이를 갖고 있어요. 됐죠, 그죠? 그럼 몸뚱이를 통해서 이 몸뚱이를 거래해서 보겠죠, 그죠? 본다. 대상을 알 겁니까?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입니다. 대상을 아는데, 문을 통해서 대상을 합니다. 아, 그 이야기 나도 하겠다. 맞죠? 그죠? 그래서 마음의 문은 몇 개겠어요? 육문상방자금광. 문은, 불교의 문은 여섯 가지입니다. 식스도어. 됐죠? 실제로 식스도어 이라 합니다. 냉장고 문은 몇 개입니까? 옛날에는 투도어인데 요새는 포도어. 어째 식스도어, 뭐 에잇도어 이런 것도 있죠? 그죠? 그죠? 뭐 냉장고 한 100만 하고 뭐 그렇다 그러더요. 하도 한국이죠? 잘 먹고 잘 사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불교의 문은 몇 개입니까? 식스도. 그죠? 육문입니다. 뭐요? 불교 뭐, 육문이 뭐지? 안이비설신의. 됐죠? 그죠? 눈귀, 코, 혀, 몸, 만호. 됐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은 뭡니까? 마음의 정의가 대상을 아는 것. 됐죠? 그러면 89가지 마음의 대상이 뭐냐, 이걸 살펴야 되겠죠? 그래서 대상도 크게 나누면 여섯 가지가 되겠죠? 눈의 대상, 귀의 대상, 코의 대상, 그죠? 혀의 대상, 그 다음 뭡니까? 냄새의 대상, 그러니까 코의 대상, 했네, 그죠? 자, 혀의 대상, 몸의 대상, 우리 만호의 대상, 됐죠? 그래서 문이 여섯 개이기 때문에 그 대상도 당연히 여섯 개입니다. 그 대상을 우리는 뭡니까? 색성, 향미, 촉법, 이라면 되죠?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그 다음 뭡니까? 우리 만호의 대상을 법이라 합니다. 됐죠? 우리 단말하는 것은 문맥에 따라서 다양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 만호의 직접적인 대상도 법이라 합니다. 됐죠? 그죠? 그럼 이 법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죠? 이 법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우리 만호의 대상인 법을 또 여섯 가지로 분류합니다. 이것도 다른 책에서는 잘 이렇게, 그죠? 분류해서 엄격하게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다섯 번째 우리 그죠? 마음을 살펴보는 기준이 뭡니까? 대상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자, 우리 자, 욕계, 색계 존재하는 몸뚱이를 갖고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 무슨 물질적인 것을 토대로 해서 마음이 일어나죠. 그렇죠? 내 마음이 내 몸뚱이를 의지하지 않고 일어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그죠? 당연히 그죠? 우리 욕계, 색계 존재들은 뭡니까? 물질적인 것을 토대로 해서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토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머야, 그게 뭐지? 여섯 개로 나눕니다. 그럼 우리 안식 했잖아요. 눈의 아래마리는 뭐를 토대로 해서 일어날까요? 에이씨,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닙니다. 알고 보면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똑같이 해서 눈, 귀, 코, 혀, 몸은 뭡니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의 물질적 토대가 됩니다. 됐죠? 눈의 아르마리는 눈을 토대로 해서 일어납니다. 에이씨, 그 이야기 나도 하겠다. 귀의 아르마리는 귀를 토대로 해서 일어납니다. 에이씨, 그 이야기 나도 하겠다. 그죠? 코의 아르마리는 코를 토대로 해서 일어납니다. 아, 저 선생님 지금 한국인데 다섯 개 남지 다 알몽이다. 이제 좀 빨리 넘어가면 되는데, 아, 짜증나. 짜증이 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혀의 아르마리는 그죠? 짜증나라고 지금 하는데 웃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죠? 혀의 아르마리는 혀를 토대로 해서 일어납니다. 됐죠? 몸의 아르마리는 몸을 토대로 해서 일어납니다. 엄마야, 근데 눈에 안 보이는 우리 만호의 아르마리, 의식은 뭐를 토대로 해서 일어날까? 엄마야. 예, 네, 그래서 그죠? 세계 인류들이 다 그죠? 불교뿐만 아니고 중국에서 그러고 서양에서도 그렇고 그죠? 다 뭡니까? 우리 마음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을 제외한 그 밖에 모든 마음은 심장을 의지해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심장을 불교에서는 심장토대라고 합니다. 이 심장 전체가 아니고 심장 가운데 조그만한 어떤 피 있잖아요. 우리 빗방울 반만큼한 어떤 피를 의지해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안 하면 그죠? 이렇게 설명을 안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내 밖에서 일어나는 게 돼버립니다. 말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요,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자, 요건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제3장은, 요렇게 여섯 가지 측면에서 마음을 다시 심도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엄마, 심도가 안 깊은데, 지금 무슨 이야기인데, 심도 깊은 거 하나도 없는데, 자꾸 심도 깊다 그러네.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죠? 그죠? 있겠죠, 그죠? 예, 방금 우리 토대에 나오는 거, 심장 토대가 나왔죠? 그죠? 그럼 우리가 법 할 때도 여러 가지 또 그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